허리, 목디스크, 네. 뭐 이런 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디스크인데 네. 아,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 외발이 좋다는 말을 듣고 허리 네.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 자전거 탐으로써 네. 허리가 이제 완전히 그 정상으로 아. 정상 회복이 돼가지고는 네, 네. 이 자전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안녕하세요. 브래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더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젊게 사시는 선생님을 제가 찾아뵀는데요. 자, 이 복장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죠. 이렇게 태극 문양 있고, 외발 자전거 타신 경력이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한 17년 됩니다. 와, 17년! 저는 별로 안 됐는데,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진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68. 68, 와,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저랑 거의 30년도 더 함께 다 일하시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뭐,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허리, 목디스크. 네. 뭐, 이런 거가 좋을 뿐만 아니라, 네. 모든 장기가 좋아져요.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운동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타고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 저는 생활입니다. 아, 생활. 네. 그럼 뭐 마트 갈 때도 마트 갈 때도 야. 가고, 뭐 네.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세금 내러 갈 때도 가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가고, 네네. 눈 오는 날은 저 즐기러 또 가고. 아, 그럼 뭐 교통비가 따로 뭐 드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원래 교통비는 안 공짜인데 나이가 있어서 공짜 나라에서. 아, 그래요? 야, 신 튼튼한 다리와. 네. 네. 아, 자전거 맛있으면 어지간하면 차 네네. 기름값 맡기느라고 이거 네네. 타고 다녀요. 야, 대단하신데. 근데 네. 이제 도로에 보면 울퉁불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묘미가 있잖아요. 아, 스릴 그래요? 있고 그거 뭐 그걸 즐기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그냥 평지만 가면 지루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돌멩이라든지 이 오솔길을 이렇게 싹 갈 때 그 아, 스릴이 아주 재밌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혼자 타지만 네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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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 요 갖고 계신 자전거는 몇 인치 정도 되신가요? 네, 36인치요. 아, 36인치요? 네, 요건 네. 장거리용. 아, 장거리용이네요. 네. 100km 이상 탈 수 있는. 아, 이걸 타고 100km를 간다고요? 100km 이상 타요. 야,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몇 회 정도 이렇게 해보셨어요? 완주를? 이렇게? 아, 여러 번 해봤죠. 아, 그러셨어요? 여러 번, 한 10년도 더 했지. 야,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보면 되게 다 갈았어요, 이렇게 타이어가. 이건 새로 가른 거예요. 아, 가른 거예요? 아, 저 가른 거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적지 이거 10년 타면 안 되지. 이게 네. 다 갈아서 가른 거죠. 아, 그러시구나. 네네. 계속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일정이 되면. 네네네. 그리고 오늘 대회 참가하셨는데 네. 또 오늘 목표가 또 있으신가요? 목표는 항상 있어요. 1등. 1등? 네. 아. 꼴찌에도 1등. 아, 그래요? 네. 마음만은 1등. 아, 마음만 1등. 아, 네. 마음이 아주 네. 제가. 마음이 네. 가장 중요한 아, 거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배워갑니다. 즐거워요. 네. 네. 아. 아 꼴찌 어쨌든 1등이니까요. 아, 그렇지. 네. 1등이 네. 중요하지 뭐. 네. 그래서 마음은 네. 항상 1등이고 꼴찌 네. 해도 네. 아, 즐기고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외발 자전거를 이제 입문하시거나 또 배우려고 하는 분들한테 아. 뭐 한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 외발은요. 절대 다치지를 않아요. 이거는 네. 그냥 떨어지면 떨어졌지 네. 이게 다친다는 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욕심을 아. 부리지 않고 네. 즐기는 마음으로 타면 절대 다치지를 않아요. 아, 이거 같이 안전한 게 없어요. 네. 어차피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죠. 네, 산을 자기가. 타나 산을 내려가나 올라가나 평지를 가나 이건 균형을 잡기 때문에 네. 생활에도 도움이 엄청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여러분들 외발 자전거가 생활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경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파이팅 한번.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 와. 맞춰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젊으세요? 40대 같으신데? 59년생입니다. 네? 한갑입니다. 아, 진짜 뭐 할머니신데 제가 할머니. 아니요, 네. 누님이신데. 네. 선생님 지금 이거 자전거 타시는데 이거 몇 인치예요? 32예요. 32인치요? 네. 네. 지금 대회는 어떤 대회를 참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동구가 주최하는 대회인데요. 이제 네네. 지금 같이 겸용 이제 전국 대회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모두들 지금 참석자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빅힐은
비키니 큰 사이즈. 큰 네. 사이즈인데 네. 비키니 큰 사이즈인데 그래도 네. 이제 잘 타시는 분들이 타겠죠? 아, 네네네. 단계별이 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그래. 그럼, 근데 여자는 단 두 명이네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뭐. 누님이신데 네. 대단하시다. 그럼 경력 정도 네. 지금 외발적으로 타신 분이요? 5년 정도 됐어요. 아, 5년이요? 네. 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디스크인데 네.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 외발이 좋다는 말을 듣고 허리 네.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수술하지 말고 나는 그냥 외발로 그냥 승부를 걸자 했는데 5년 만에 완쾌가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외발만 탔는데 외발만 허리 탔어요. 디스크가 났다고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외발은 네. 저기 다리는 30%, 네. 허리는 70%예요. 아, 그러니까 허리가 돌려서 네. 네. 허리를 돌려야지 외발을 탈 수 있지. 그냥은 힘들어서 못해요. 와, 진짜. 네. 그러면 이거 배우실 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엄청 어려웠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제 막 그 린다이장 옆에 잡고 네. 그렇게 한 바퀴 그렇게 돌아가면서 네, 네. 수도 없이 연습을 했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네. 미쳐 있었어요. 아, 진짜요? 이거 배우려고. 아. 그리고 허리도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 그래 가지고 한 1년 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타게 되잖아요. 조금 이제 타게 되니까 제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매일 누군가를 막 쫓아다녀서 좀 잘 타시는 분들.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정도까지 타는 거예요. 중간에 저하고 같이 레벨 같이 타시던 분이 다 하고 다 비슷하게 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 못 타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연습을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인천에 이렇게 외발전공 동호회 이렇게 모임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 네, 동호회 있어요. 아, 네. 동호회들 참 많아요. 네, 인천연합회도 네. 동구연합회 있고 아,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인천이 그 활발하게 잘 돼 있네요. 네네네. 네, 아, 네. 그럼 인천 그 모임에서 외모가 몇 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아, 이 일이 여기 1등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을 여쭈시네. 네, 네. 네, 이모도 뛰어나시고 실력도 아마 뛰어나실 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또 보고 네. 자 외발전공 접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네. 초보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 네. 모두 외발을 타세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그러면 확실히 낫습니다. 아, 네. 허리 아프신 분들 네. 네. 디스크 수술하지 마시고 네. 외발전공 타시면 허리가 안 됩니다. 허리는 완벽합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잘 하시고요. 네. 네, 외발 오늘... 파이팅! 파이팅!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잘하시네요. 오케이. 네, 이번에는요 좀 더 특별하신 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 외발 자전거 대회 참가자 중에 가장 큰 형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최고령이시라고 제가 예. 봤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한데. 올해 76세입니다. 76세세요? 네, 네. 와, 근데 뭐 피부도 뭐 지금 네. 60대 초반 같으신데. 그게 모든 게 이게 자전거를 탄 덕분에 그렇지 않은가. 아, 외발전공 타서, 네, 타서 동안이 되신 거예요? 네. 야, 제 외발전공 타면 동안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젊을 때 네. 스케이트 타다가 네. 허리 좀 다쳤어요. 아, 허리를요? 네, 허리를 네. 다쳐가지고 스케이트 타다 얼음판에서 다쳐가지고는 그때 허리 때문에 많이 그 고생을 했는데 네. 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네. 허리가 이제 완전히 그 정상으로 아. 정상 회복이 돼가지고는 네네. 이 자전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아. 지금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배우신 지는 얼마 되었어요? 아, 지금 8년 전. 만 아, 8년 8년이요? 예, 예. 와, 오래되셨네요. 예, 만 8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는 네네. 뭐 건강에 첫째는 체력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주위에도 외발자전거를 좀 권하시나요? 예, 제가 그냥 주위에 네. 사람들한테 네.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럼 반응은 어때요? 아, 좋죠, 좋은데. 예, 안 하죠. 조금 위험하니까 안 하는데. 네, 네, 네. 왜냐면 이것이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자전거. 아무나 할 수 없죠. 예, 아무나 네.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길거리에서 네. 우리는 길거리의 스타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아, 그렇죠. 예, 쳐다보니까. 그냥, 예, 쳐다보고. 네. 그래도 길거리 스타입니다. 아, 진짜 맞죠. 외발전공 타시는 분들이 네.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또 주위 네. 사람들한테 제가 홍보도 네. 하고 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외발전공 타니까 몸도 되게 좋아지고 네. 얼굴도 되게 밝아지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한 10년 그냥 정도는 아래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그 모든 게 자전거를 타서 그렇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몇 인치인가요, 선생님? 여기 24인치예요. 24인치요? 예. 자, 그럼 24인치는 이제 주행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지, 이건 네. 주행, 뭐, 묘기, 네. 이거 주고, 이제 36인치는 이제 네. 도로 주행 전문이고, 네, 네. 또 20인치라고 있어요. 네, 네. 20인치는 이제 기술이 된 묘기. 그런 걸 전문으로 아,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어, 그러시구나. 그리고 보면은 지금 허리도 되게 좋으시고 몸매가 아주 훌륭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네? 체구만 보면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디 좀 40대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자 외발 자전거를 이제 좀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50대 넘으신 선생님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네, 그 이 자전거가 그 외발 자전거라는 그 특성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니까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네. 이걸 하다 보면. 첫째는 허리가 좋아져요. 허리가 좋아져요. 허리 좋아지고 네. 하체 근육이 좋아지고. 하체 근육이 좋아지고. 네, 모든 게 그 사람의 그 장수 비결은 걷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허리가 좋고 다리가 좋다 보니까 이 장수하고 연결되지 않나 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 자, 앞으로도 그럼 쭉 외발 자전거 타실 예정이죠? 네, 제가 뭐 앞으로 한 10년. 네. 50세까지는 이제 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그럼 왜, 예. 외발 자전거 타고 혹시 뭐 목표라든지 해보고 싶은 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네. 저희들이 이제 도전을 많이 하려고 네. 그 기린 자전거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아, 있고, 자전거? 예, 그런 네. 것도 있고, 하여튼 묘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꼭 대회 안전하게 하시고 예, 예,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